크라운마스터 김영락입니다. 오늘이 쉬는 날인데 이렇게 많이 모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손 좀 들어보세요. 직접 보는 걸로 처음 보신 분. 와, 많이 계시네. 네, 오늘 처음 세미나 들으러 오신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이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15년째 하고 있고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다른 네트워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를 했었냐면 처음에 자석료를 했어요. 그 유명한 자석료, 그죠? 예. 저는 그 세미나를 처음 들으면서 제 머리에 그냥 다 꽂힌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날의 강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얘기는 내가 10대 때부터 꿈을 꿨던 그런 그 나의 모습이었는데, 아니 이 네트워크 안에서 저런 얘기를 하다니, 아 여기에 그 답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 이튿날로 사표를 내던졌습니다. 내던지고요. 6개월을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그 제품을 사야 되잖아요. 진입비를 주고. 그죠? 진입비가 그때 저는 370만 원을 준 것 같아. 예? 370만 원을 준 것 같아요. 98년도였어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근데 겁도 없이 그거를 얼른 주고서는 제품을 얼른 써보고, 그냥 뭐 자석, 뭐 목걸이에다가 자석 요에다가, 자석 이불에다가, 자석 베개에다가 그거를 그냥 아주 풀로다가 다 샀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6개월 동안 1원 한 장 저에게 들어오는 수당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0-40명을 갖다가 붙여서 세미나를 듣게 하든지 상담을 시키든지 하면 제품을 안 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1원 한 푼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네트워크를 그렇게 제가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척추교정 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카이로프락틱이라는 고급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환자분들이에요. 교통사고 환자들. 그냥 병원에서 안 되는 분들이 다 이제 우리 쪽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교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이분들에게 소개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찾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다단계로. 다단계로 가야 있어요, 진짜. 그때는요. 그래서 다단계를 이제 제가 그 척추교정을 하면서 투잡을 항상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해서 수입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이 척추교정 하는 일도 해서 수입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제품을 이제 써보고 먹어보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전달하기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단계에 제가 발을 그냥 푹 담궈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화번호가 이제 막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단계가 막 성행할 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다단계, 저 다단계 그냥 막 불러대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건강기능식품도 찾아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수입도 창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또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다 단계 저다 단계 가다 보니까 16가지를 했습니다. 16가지 다단계를 만나면서 저는 14번째 누구를 만났냐? 김현수 임페리얼님 만납니다. 예. 다단계 안에서 김현수 임페리얼님을 그렇게 이제 만나서 저의 파트너로 만났어요. 그분을. 그래서 같이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다단계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진짜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8개월을 또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을 했는데 저에게 들어오는 수입금은 18만 원이라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아들고 들은 생각은 뭐였냐면 때려치자. 이거 가지고 밥 빌어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현수 임페리얼님한테 나 이 일을 그만둘 겁니다. 같이 그만두시지요. 그랬더니 그만둘라면 니나 그만둬.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찾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떠났는데 1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뭐 해? 그러고 지금 일하죠. 그랬더니 저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오셨어요. 근데 혼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랑 오셨냐면 이덕우 임페리얼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그때 애터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너지에 대한 얘기를 또 막 하길래 저는 항상 네트워크는 진입비와 유지가 항상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그냥 뭐 설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중간에 잘랐어요. 설명 그만하시고요. 진입비 얼마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제품을 받아들고 써보고 먹어보고 교육받아보고 3개월 만에 땡쳤습니다. 아닌 것 같아 나는. 근데 그분들은 7, 8개월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보다 그냥 그러고 있었고 그 후에 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유산화를 하재요. 그래서 이제 유산화를 또 이제 같이 하자길래 그건 진입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래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또 그거를 또 같이 했는데 어느 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김현수 임페리얼님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잠깐 망설이시더니 아 그냥 갈게 다음에 얘기할게 그러면서 이제 가시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얼른 하시고 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전화를 하면 받으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근데 문자를 썼어요. 문자를 뭐라고 썼냐면 언니가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할 거니까 이 문자를 보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고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녁을 뭐 일단 밥이나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니까 핸드백을 또 막 주섬주섬 막 뒤지더니 해모임을 한 포를 좀 주는 거예요. 해모임을 한 포를 딱 주시는데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얼른 따서 이제 먹어봤는데 느낌이 어땠냐면 이거는 되겠다. 이 해모임은 성공할 것 같다. 그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서 이거 누구랑 하시냐? 그랬더니 이덕우 임페리얼 얘기를 하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하도 재촉을 해대가지고 제가 재촉을 해대가지고 그냥 다 확실히 알아보지 보기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빨리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얼른 이제 그 이덕우 임페리얼을 만나러 잠실로
달려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큰 사무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친정 오빠를 만난 것처럼 굉장히 반가웠어요. 예, 그래서 아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나 화장품 장사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어느 작은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 앉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앉아 있으니까 조그만 노트북을 피면서 이거 좀 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분이 저 혼자만 앉혀놓고 그냥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시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냥 뭐 그 DVD를 틀어놓으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은 그 동영상을 안 보시죠? 저는 이제 그때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이 무슨 동영상이었냐면 기존 화장품보다 500배의 원료를 더 넣어서 100배가 좋아지는 꿈의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라는 뉴스 앵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KBS, SBS, YTN 예. 그렇게 이제 여러 개 방송사에 그 자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해모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제품이다. 암 환자가 이걸 먹으면 좋아진다. 그런 뉴스 앵커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설명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이 자료만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보고 저 이거 다 봤는데 보상 플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보상 플랜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최고 직급을 가면 얼마를 준대요? 10억을 준대잖아, 10억을. 10억을 준다는 소리에 제가 뚜껑이 그냥 확 날아갔어요.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요. 왜 뚜껑이 날아가 버렸냐면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신용불량자였어요. 신용불량자로 3년을 살았었고 살고 있었고 정말 이 신용불량자에서 빨리 헤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좋은 네트워크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좋은 네트워크를 찾을 때까지 나는 누군가 그 네트워크 정보를 주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네트워크를 할 준비를 하고 다녔어요. 예? 통장하고 주민등록증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 항상 들고 다닌 이유는 뭐냐면 회원가입을 정보를 듣는 순간에 빨리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이제 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후에 스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회원가입 달렸어. 그러면 이 스폰서는 나를 달았으니까 또 누군가 내가 못할 때 붙일 거 아니에요. 전 이 생각을 얼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회원가입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못 튀어. 회원가입 못한다는 거야. 왜 못해요? 우리 홈페이지도 없어. 홈페이지가 없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신청서를 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쓰래. 그래서 이제 A4 용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신청서에 썼어요. 복사 안 해요? 주민등록증하고 통장 복사 안 해요? 그랬더니 우리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런데다가 또 보상 플랜을 들어보니까 진입비가 필요 없대. 유지도 필요 없대. 16가지 네트워크를 하면서 저는 진입비와 유지비가 없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가슴이 더 떨리는 거야. 이야, 나는 드디어 살았다. 나는 드디어 성공했다. 드디어 나는 10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신청서를 쓰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10억을 받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그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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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니까 이 애터미가 어떻게 저에게 다가왔냐면 굉장히 재밌는 사업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15년째 하고 있지만 뭐 사람들 때문에 조금 괴로운 일도 있었고 뭐 빨리 안 돼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재미있게 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일 중에 나는 애터미 사업이 제일 쉬웠어요. 정말 제일 쉬웠어요. 거짓말 일도 안 보태고 정말로.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그 이튿날 하루 쉬고 바로 직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그때 직장 생활할 땐 70년대예요. 70년대는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여자들은 미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하루에 그냥 뭐 10시간, 12시간, 14시간 그냥 어떤 날은 그냥 철야까지 16시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언제나 내가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언니가 야, 내가 너에게 남자친구 소개해줄게. 어디로 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가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보너스로 저소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집보다 조금은 부잣집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21살 때니까. 뭘 알아 21살이. 에? 애기잖아. 지금 21살에 애들 보면 애기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14시간 내가 앉아서 그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집을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많이 일을 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시집을 갔습니다. 이쁜 관계로 빨리 팔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산 넘어 산이 맞아요. 정말 그 일이 지겨워서 시집이라는 곳으로 도피를 했는데 이거는 더 바쁜 거야. 막 더 바빠. 막 더 정신이 없어. 그냥 막 농사를 짓고 막 그냥 목장을 하니까 이게 쉴 새가 없는 거야. 막 잡아 돌리는 거야 일이 막. 에? 거기다가 살림해야지, 애들 낳아서 키워야지, 논으로 밭으로 뛰어다녀야지, 목장 가서 똥치고 젖자고 해야지. 야, 이게요, 장아 벗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5시 반에 장아 신고 시작하면요, 잠깐 밥 먹을 때 장아 벗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 방에 들어갈 때 장아 벗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17년 만에 끝났습니다. 애기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가장이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세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어떻게 키워야 되나 저 아이들을.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어떤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돈도 없고 논이고 바치고 알고 보니까 다 집터까지 종중 땅이에요. 내 땅이 없어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은 어떻게 병 간호하면서 다 날라가 먹어버렸어요. 다 먹고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350만 원짜리 빚을 남겨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 좀 제발 하지 마. 왜? 대학교 갈까 봐 무서우니까. 아니 대학교 간다고 뻔쩍거리는데 어떻게 해 내가. 야 엄마 돈 없어. 니네들 대학 못 보내.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면 그냥 불을 그냥 다 탁탁 꺼버리는 엄마야. 공부는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엄마 공부 안 해도 먹고 살잖아. 얼마나 무식한 엄마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엄마냐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상처를 주고 그렇게 공부도 못하게 지들이 하겠다는데. 근데 둘째 딸이 뭐라고 하느냐면, 엄마, 내가 농협에 가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테니까 내 옆에만 서 있어줘. 내 옆에만 서 있어줘. 그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서 있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한다, 내가.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서 있었더니 지가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고. 막내도 또한 그렇게 해서 간호대학을 나오고, 둘째도 간호대학을 나오고, 큰딸은 간호조무사가 됐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직장이 다 탄탄하게 다 잡아서 이제 자기 먹고 살 거는 다 됐는데, 이 엄마는 맨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막 찌그러져가지고 맨날 전화만 하면 왜? 그러는 거야. 왜? 돈 달랠까봐 무서운 거야, 얘네들은. 엄마가 저한테 돈 달랠까봐 무서운 거야. 제가 이제 그거를 아니까. 그래서 야, 나는 할 게 다단계밖에 없는데. 할 게 다단계밖에 없는 거야. 내 능력이 없으니까. 에? 그러니까 어떻게 저 혼자 다단계를 찾으러 다녀야지. 에? 다단계의 맛은 알았고 좋은 다단계는 아직 못 찾았고 어떻게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애터미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만나게 되면서 아 정말 너무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척추 교정을 하면서 이제 투잡으로다가 이제 했는데, 어느 날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교육을 이제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제가 그날 손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못 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한 가지만 선택해. 그러면서 그거를 한다면 나는 다시는 너를 안 만날 거야.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그걸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미나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가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가서 듣기 전에도 제가 김현승 임페리얼님한테 스폰서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들어보시고 저에게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건방지게.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유 몰라 몰라. 회장님이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지 나는 들어도 뭐 이해를 못하겠어. 네가 가서 직접 들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가 가서 직접 들으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봤더니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진짜 이 가슴이 떨려서 뭐 아주 아주 저는 그 다단계 그 16가지를 하면서 회장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강의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의 강의를 처음 들으니까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내가 희망을 가져야지. 에? 내가 희망을 가져야지. 누가 희망을 가질 거냐.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야 내가 이 시스템에 빠지지 말고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시스템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참석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저하고 이제 조성문 총장님하고 김현수 임페리얼하고 이덕우 임페리얼하고 이제 넷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요 라인이. 그렇게 넷이서 시작을 했는데 조성문 총장님이 어느 날 센터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덕우 임페리얼님이나 저도 다 신용불량자였어요. 회장님도 원래 또 신용불량자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김현승 임페리얼님은 카드만 이제 하나만 갖고 있으신 분이지 그분도 돈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성문 총장님이 보더니 내가 센터를 내야 되겠다. 아무리 다 둘러봐도 스폰서가 능력이 0도, 아주 1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또 이제 그거를 또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센터는 왜 내냐.
조금 더 사업을 펼쳐보고 센터를 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성문 총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사막에 가든을 차린 마음으로 합니다. 막지 마십시오. 사막에 가든 차리면 돼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세요. 센터 내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가만히 놔뒀더니 진짜 30평짜리 센터를 냈어요. 한 요 지금 강의장만한 그 센터를 내가지고 거기서 매일 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매일 만나서 이제 상담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때가 되면 어떻게 먹어야 되잖아. 근데 눈치만 살살 보게 되는 거야. 누가 살까? 누가 점심을 살까? 그렇게 그런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는 처음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밥을 끓이자 그냥 여기서.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단계 할 때 사다 놓은 코끼리 밥통을 이제 거기다가 갖다가 놓고 밥을 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찬은 없어요. 그냥 김치 갖다가 그냥 오뎅 넣고 푹푹 삶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덕우 임페리얼님은 양복 한 벌 가지고 사계절을 입고 계시는 거야. 빨간 넥타이가 아주 그냥 자주색 빛이 나도록 그냥 아주. 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저는 제품을 그때 이제 해모임 48포 화장품은 쌩얼백 5종 세트. 예? 5종 세트 화장품을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써보니까, 오, 내가 그때 48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48살에 시작을 했는데, 48년 동안 살면서 써봤던 화장품 중에 최고로 좋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시골에서 살면서 시장을 나가려면 화장을 좀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킨을 쓰려고 이렇게 쏟아서 쓰다 보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이렇게 문지르고 두드리고 해도 이게 거품이 막 나는 화장품이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런지 나는 애터미를 만나면서 알았어요. 왜 그랬었는지. 화장품의 원료는 뭐였냐면 계면활성제, 미네랄 오일 두 가지가 화장품 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면활성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거품이 뻐걱뻐걱 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티슈로 그냥 확 닦아버리고 그냥 로션만 바르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화장품을 썼던 기억이었는데 애터미 화장품은 아무리 많이 처벌처벌 써도 이게 쫙쫙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아주 그냥 진짜 진땡이를 내가 만났구나. 에? 그러면서 이제 이 제품을 누구한테 맨 먼저 전달을 했냐? 우리 둘째 딸한테 전달했어요. 엄마가 써보니까 화장품이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써봐. 눈을 쫙 째려보면서 엄마나 실컷 써. 어디서 이름도 없는 화장품을 나한테 써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눈을 그냥 막 가재미눈을 뜨면서요. 아주 그냥 마음의 상처를 확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요년아 두고 보자. 네가 지금 현재 받는 연봉을 엄마는 한 달에 받아버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뭐 가족들한테는 전혀 제품 전달 안 했어. 어느 날 우리 언니가 애터미 얘기를 하면요. 막 화를 내요. 맨날 다단계만 하러 돌아다닌다고.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응?
그러면서 맨날 다단계하러 돌아다닌다고 아주 있는 대로 그냥 막. 그런데 김장을 하재 그 언니가. 그래서 알았다고 김장하자고 그럼. 그래서 이제 배추 50포기를 사다가 제가 다 절여가지고 다 이제 씻고 있는데 이제 언니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김장 속을 그냥 맛있게 버무려가지고 이제 속을 막 집어넣는데 둘이서 이제 김장을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애터미 하는 언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나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속만 이제 열심히 넣고 있는데 갑자기 너 지금도 그 일 하냐? 그래요. 왜 그 일이 어때서 나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이거야. 어? 애들한테 좀 네가 좀 돈 좀 벌어서 좀 애들 좀 도와주고 보태주고 해야지. 어? 맨날 다단계만 하러 돌아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은근히 그냥 아주 이게 그냥 승질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때서 그러느냐고 이제 나는 지금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있어봐 그랬더니 뭐가 저기 하냐고 막 배추 포기를 나한테 던지는 거야. 시뻘건 놈은 그 양념이 붙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내가 나가라고. 김장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가라고. 울면서 가대 가더라고. 그래서 가더니 한 30-40분을 있다가 뭐가 발소리가 터덕터덕 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 이제 그냥 김치 했던 거니까 그냥 하고 있는데 언니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쫓아서 동생이 또 들어오는 거야. 자기 혼자는 나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동생을 데리고 왔어. 세 자매가 모여가지고 이제 김치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화해가 다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언니는 저보다 신제품을 더 빨리 알아. 어떻게 된 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어떤 때는 나한테 제품 설명을 해 아주. 에? 그래서 누가 단장인지 모르겠네 내가.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다단계를 그렇게 싫어하는 언니가. 아니 저 때문에 내가 다단계에 발아들였는데 그렇게 다단계 한다고 욕을 하고 그냥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에? 그랬던 언니도 제가 성공을 하니까 성공을 해서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리지 아파트 사드리지 그런 동생이 되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요. 파수를 매주로 쓴데도 믿더라고요, 이제.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자기 일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둘째 딸한테 또 제가 한 수입이 이제 한 7,800만 원 정도 들어올 때 자랑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정부에서 살고 우리 딸은 서울서 사는데 이제 지 동생하고 같이 자취를 하면서 직장을 그 병원에 이제 간호사로 다니는데 어느 날 애들이 집에 있다고 하길래 이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컴퓨터가 옆에 있길래 그걸 틀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수입을 지금 받아가고 있다. 이것 좀 와서 봐봐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휴 그 회사가 언제 없어질 줄 알아. 정말 그 회사가 언제 없어질 줄 아니에. 어떻게 해야 돼? 에? 야, 그래가지고요 컴퓨터를 얼른 덮어버리고 얼른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한 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래 내가 아주 니들 눈으로 보게 해줄게.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집을 사버렸어. 집을 이제 복덕방에를 가가지고 월세 200에서 300 주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소개를 해주세요. 나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찌 됐든 그런 집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한참 쳐다봐요. 부동산 아줌마가.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줌마
그 돈이면 사. 그래요? 그럼 사줘요. 그날로 샀잖아. 34평 아파트를. 네? 에휴, 진짜 어디서 한숨을 쉬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예, 아파트에 그렇게 이제 살면서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 딸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 하나씩 다 데리고 와, 줄줄이. 처음에는 막내딸이 데리고 오더니 시집간다는 거야. 그래? 좋아? 쟤? 가, 그럼. 그 얼른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듬해 큰딸이 또 데리고 와. 쟤랑 결혼할 거야? 한대. 그럼 가. 그 얼른 보냈어요. 둘째 딸 마지막으로. 어느 날 저는 그 둘째 딸이 남자친구가 없어서 참 쟤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엄마 나 결혼할 거야 그래요 어떤 놈하고 할 거냐 사진을 띡 보내는 거야 그러더니 3개월 만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살아요 다들 예, 네, 그래서 손자 손녀가 6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걸까요? 애터미. 맞습니다. 애터미 안에서 정말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10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 모든 일은요, 내 마음속에 달렸어요. 내가 성공을 할 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된다니까요. 내가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애터미의 비전을 아직 못 본 분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할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발 빼려고 그냥 걸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은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빠릿빠릿하지가 않아요. 느려 터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애터미 사업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을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외치잖아. 예?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야. 예? 저는 지금까지 애터미 사업을 15년째 하고 있지만요. 까도 계속 새로워요. 애터미가. 계속 새로워요. 정말.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성공을 조금 해보니까 그때 한번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제주도 가봤어요. 저는 제주도도 안 가본 사람이었어요. 하, 나도 비행기 좀 타보고 싶다. 언제나 비행기를 좀 타볼까. 그랬더니 애터미 안에서 미국 다녀오세요, 일본 다녀오세요, 어디 다녀오세요 막 보내는 거야 막. 저 처음에 일본 갔을 때 미아 될 뻔했어요. 일본을 이제 강의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혼자 용감하게 갔어요. 공항에 딱 떨어져서 이제 법인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호텔까지 잡아주고 그 이튿날 세미나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끝나고서는 오는데 신칸센 기차를 태워주고 총장님 마지막 역에 가서 내려가지고 거기가 공항에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죠 뭐 그럼. 그래가지고 법인장님이 시키는 대로 마지막 역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도대체가 이게 다 일본어고 영어고 이게 초등학교 졸업했잖아. 에? ABC만 알잖아. 뭐가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거 비행기 타는 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말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이 있고 거기는 일본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딱 둘러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 비행기 그림. 비행기 그림이 올라가는 그림, 내려오는 그림. 그 어디로 가야 돼? 올라가는 그림. 올라가는 그림으로 따라갔더니 진짜 거기가 출국장이야. 나 한국인인데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안내인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어쩌쩌해서 왔는데 정말 그때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근데 물도 못 사 먹어봤다니까. 아니 말을 할 줄 알지 물을 사 먹지. 그러면서 했어 저는 애터미. 예?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시간만 가면 돼요. 시간만 가면 여러분 일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이탈만 하지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애터미 사업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제품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제품 다 회장님이 찾아서 런칭시켜주고 그거를 우리가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좋으면 전달하는 사업, 좋으면 소개해주는 사업,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뭉쳐서 하는 사업. 이렇게 좋은 사업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는 저는 못 봤습니다. 애터미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갔다 오잖아요. 지난 18일 날 태국 들어갔다가 태국 석세스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석세스 참석하고 4월 30날 들어왔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골프 한번 쳐봤는데요. 아주 그냥 쪄 죽는 줄 알았어요. 야, 김현수 임페리얼님 거기서 만났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더위 먹었다고 하더라고. 나 더위 먹은 것 같아.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러시는 거야. 야, 진짜 40도예요. 40도. 그렇게 더운 거 처음 봤어요. 아주 그냥. 몽골을 지난 1월인가 2월인가 갔더니 영하 40도야 또.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징기스칸 박물관 가가지고. 와.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업 펼치세요. 해외 라인도 있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서 하세요. 비행기 값에 호텔 값에 뿌리고 다닐 일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하세요. 말 통하고 얼마나 좋아. 음식도 좋고 계절도 좋고. 에? 아무리 핸드폰이 다 된다 하더라도 불편해 그것도. 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대빵 좋다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 없다니까. 진짜로. 진짜야. 진짜로. 에? 그런데 이게 내 생각과 내 뜻과 틀리게 제품이 날개가 달려버린 거야. 어디로 가? 태평양 바다 건너 지 맘대로 막 날라다녀 이게. 그러니까 안 쫓아갈 수가 없어. 거기를 또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기 싫어도 타야 돼. 아주 지겨워 죽여서 지금은 비행기 타는 게. 에? 비행기 좀 타봤으면 했는데 이제는 비행기 탈 시간 앉아서 8시간 막 열몇 시간 있을 생각하니까 지겨운 거야. 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여행이고 여행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이렇게 좋은 사업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무데나 앉아서 정말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그 파트너 한 분이 3개국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네덜란드 분을 컨택을 했어요. 어떻게 컨택을 했냐면
태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호텔을 잡아서 파트너를 관리하러 들어갔는데 한 네덜란드 사람이 남자가 로비에 내려가면 로비에서도 만나고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에서 만나고 아주 뭐 그 호텔에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가는 데마다 그 사람하고 동선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 남자니까 소변을 보면서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여자들은 못 보지만 소변을 보면서 컨택을 했어. 네덜란드 사람을. 영어가 되니까 너 왜 왔어? 이 호텔에. 왜 나하고 자꾸 마주치는 거야? 에? 그러면서 이제 걔가 묻더래. 뭐 하러 왔어 여기? 나 애터미 하러 왔어. 그게 뭐야? 걔가 제품을 주니까 이거 맛있네? 괜찮네? 이거 좋으네? 나도 회원가입 해줘. 그래더라는 거야. 걔를 미팅을 해보니까 그 뭐야? 뉴스킨인가 뭔가를 했대. 해봤대. 근데 2천만 원을 날렸대. 거기서.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제 아주 쓴맛을 본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애터미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급기야 이제 나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와서 내가 그때 거기 갔을 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태국을 간다고 하니까 네덜란드에서 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대. 나를 만나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니까 이게 뚜껑이 날아간 거야. 우리 진입비 없고 유지비도 없어. 무한단계 무한 누적이야. 이런 거 봤어? 그러니까 못 봤어? 못 봤대. 에? 못 봤다는 거야. 이런 보상 플랜이 어딨냐는 거야 도대체. 에? 정말 이 획기적인 거라니까 우리 보상 플랜이 애터미가. 에? 나는 네트워크를 처음 만났다. 애터미로 손 좀 들어보세요. 뭐야 천연기념물이 왜 이렇게 많아. 에? 천연기념물이시네 다들. 에? 아니 몇 가지 네트워크를 해보시고 여기로 오셨어야지. 에? 너무 재밌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해외 사람들도 이렇게 대화만 조금 되면요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제품 그냥 무조건 먹어봐. 에? 먹어봐. 발라봐. 그러면서 이제 막 해주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보니까 그냥 아주 미쳐갖고 그냥 막 날뛰는 거야. 그 양반이. 밤에 그냥 아주 새벽 서너 시만 되면 아주 그냥 이 저기 보이스톡으로다가 그냥 남자들끼리니까 팬티만 입고 자잖아요. 빨개 벗고 미팅하는 거야. 그런 사진을 또 보여줘 또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별일이 다 많아 애터미가. 에?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사업이에요. 에? 정말 재밌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은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대로?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 스폰서도 아무나 스폰서가 아니야. 시스템에 항상 참여하는 스폰서가 스폰서지. 집에 안 들어앉아 있는 스폰서는 스펀지지. 스폰서는 아니야. 에? 여기에 앉아 있는 스폰서가 진짜 스폰서야. 그 스폰서의 얘기를 잘 들어가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콩나물 키우는데 물을 그냥 쭉쭉 퍼주면 바로 빠지잖아. 근데 콩은 어떻게 해요? 나물이 돼서 자꾸 키워오잖아요. 그것처럼 애터미 사업도 점점 나는 되고 있는 거야 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으면서 계속 파트너 여기다가 앉혀놓고 그 파트너 계속 성장시키면 나는 점점 커 올라오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커가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거, 바라봐주고 상담해주고 파트너의 얘기 들어주고
내가 또 경험한 얘기 들려주고 그게 우리 사업의 다예요. 그게 힘들다고요?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어렵다는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배. 예?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애터미처럼 쉬운 사업 없어요. 저는 또 특이한 것 같아. 막 그 목장 일까지 해봐서 그런지 애터미 사업은 일도 아니야 이거. 예? 똥치고 젖자고 해보세요. 예? 하루에 삼시세끼 밥 주면서 똥쳐봐요. 운동장. 아침 저녁으로 젖자보고 우유통 끌고 다녀보고. 진짜 애터미 사업처럼 쉬운 사업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터미 만난 걸 여러분들이 천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나는 애터미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자신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에게 그냥 어떻게 하면 저 파트너를 성공을 시킬까? 파트너의 성공은 바로 누구의 성공? 나의 성공. 파트너가 성공을 해야 나에게 성공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크라운 마스터 되신 분 박정만 뉴 크라운 마스터 보셨죠? 네. 엄청 멋있으시죠? 네. 와, 저는 그분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분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분이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첫 번째 버스기사였었어요. 제가 15명이 모이면 버스를 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파트너분이 제가 버스기사를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장님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시게 돼서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내려주고 가셔야 될 분이 분명히 가셔야 될 분이 센터로 쫓아오신 거예요. 아니 사장님 왜 안 가셔요? 왜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품을 사려잖아요. 제품 사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얼마나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판을 사려나? 그랬다는 거예요. 총판을 사더라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이 통이 크신 분이야. 그죠? 그 자리에서 총판 사신 분 손 좀 들어보셔. 저도 안 해봤어. 예? 아니 그날 교육받아보고 그날로 총판 끊으시는 분이 어디가 계시냐고. 그래서 총판을 끊어가지고요. 그 제품을 들고 그냥 막 어느 날 보니까 기사 아저씨가 바뀌었어. 나 기사 안 한대. 난 임수인계 했대.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그냥 하시는 거야. 노정구 크라운 마스터님도 그분이 컨택을 한 거고. 에? 그분도 초등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클럽이야 우리 라인은. 김야농 단장도 초등학교 나왔고, 저도 초등학교 나왔고, 그냥 크라운, 아주, 쓰리 크라운이 다 초등학교 아주 그냥. 성공했으니까 자랑스럽게 하는 거야, 나는. 예? 성공 못했으면 초등학교 나왔단 말 어디다 대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초등학교 나왔다는 걸 전 세계가 다 알아, 이제. 뭐, 속일 것도 없어, 그냥 뭐. 그래가지고 그분이 야 정말 해내시는구나. 연세가 76세? 야 저는 그렇게 열정 많으신 분은 생전 처음 봤어요.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 내가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한번 노래방을 같이 갔어요. 노래방을 같이 갔는데요. 갑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가시더니 그냥 눕더니 막 도는 거야. 막 와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실까. 얼마나
얼마나 여기에 맺힌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어. 바닥에 누워서 막 뺑뺑 돌아, 막 비보이가 됐어. 막 비보이가 막 그래. 그런 분이야. 언제 기회가 되면 노래방 한번 또 가야 되겠어. 예? 네? 진짜 이 안에 작은 거인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 작은 거인이 튀어나온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내 안에 작은 거인을 깨워라. 그 작은 거인이 깨워 올라오면 여러분 이게 시간만 가면 되는 일이에요. 우리 그 이 애터미의 프로모션 알고 계시죠? 우리 애터미의 프로모션이 얼마예요? 예, 모르겠네. 13억 6,300만. 이 13억 6,300만 원이 우리 프로모션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면은 인생 시나리오 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시나리오로 쓰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인생 시나리오를 이제 쓰는데 아휴, 나 이거 써본 적이 없고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프로모션을 내가 이제 딱 보게 됐어요. 그 처음에는 우리가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품 단 두 가지였죠. 거기에 그 자료라는 거는 그냥 뭐 해모임 자료, 화장품 자료, 그리고 보상 플랜이 다 이렇게 스폰서님들이 먼저 일을 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보상 플랜이 있었어요. 그 보상 플랜에 프로모션을 제가 다 합하니까 13억 6,200만 원이었었어요. 13억 6,2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야, 이거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다 받아야 내가 성공을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후원 수당 받는 건 생각 안 하고, 프로모션 받는 생각을 그때는 엄청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13억 6,200만 원을 어떻게 받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시작하는 데가 2007년, 12월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2007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2월은 금방 지나니까 2008년이 됐겠죠. 그죠? 2008년, 그때 이제 한, 6월달부터 제가 이제 투잡을 때려치고 이제 애터미만 이제 올인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올인을 했는데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저거를 13억 6천 그때는 20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노트북을 안 주니까 6,300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이래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한 이거를 다 받으려면 내가 20년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0년을 내가 잡아서 내가 이거를 다 받는다면 이 돈을 애터미에서는 뭘로 넣어주고 있느냐면은 적금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금. 예? 근데 이 적금은 내가 돈도 만져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한 돈이야. 그냥 내가 직급을 올라갈 때마다 프로모션으로 줄 돈이니까. 그래서 13억 6,300만 원을 20년을 잡았더니 550만 원씩 적금이 들어가더라. 이해하셨어요? 이 얘기? 여러분들의 적금이 저는 20년을 잡았더니 550만 원이 들어갔는데 김현숙 임페리얼님의 적금은 한 달에 1,1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10년 만에 임페리얼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임페리얼은 안 됐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15년째 됐지만 그래도 3억 6,300만 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달에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수당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
한 번을 받아보신 분이 계실 거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적금은 그분이 몇 년 후에 임페리얼을 갈 건지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언제 임페리얼을 갈 거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월 적금의 액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근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빨리 끝내줘 그냥 그러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 예? 빨리 끝내드릴게요. 뭐 여자의 치마와 강의는 짧을수록 좋다는데 계속 내려가면 길어지니까 그냥 뭐 어쨌든 이거를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면 미쳐야 돼. 미쳐야 돼. 미쳐야 돼. 미쳐야 돼. 우리는 미쳐야 된다니까. 예? 미쳐버려야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곳이 애터미밖에 없어요. 지금 바깥에 어디 나가면 취직할 데 있어요? 취직해도 여러분 철밥통이 어디 있냐고요. 애터미밖에 없다니까요. 예? 눈을 비집고 떠봐도 애터미밖에 없어요.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애터미의 그 들어오는 문은 아직도 그냥 아주 입을 열면 오픈한 거야. 여러분 사업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이 샷다마우스 하면 그냥 끝난 거야. 에? 입을 열 때는 내가 사업 오픈한 거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는 사업의 문을 닫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는 개폐업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 애터미 사업이 개업도 빠르고 쉽고 폐업도 빠르고 쉽고 이런 회사가 어딨냐고. 그런데다가 최고 직급에 가면은 그냥 월 1억씩 받을 수 있대. 1억씩. 예? 1억씩 받을 수 있대. 그리고 그것도 상속이 된대. 내 자녀 3대까지. 그런 게 어딨어요. 애터미밖에 없다고요. 얼마나 더 강조를 해야 되냐고요. 예? 저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니까. 예? 오늘 죽으면 뭐 천국에 가겠지 뭐. 예?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냥 내 생활이 그 고생했던 다 모든 거는 애터미를 통해서 그냥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예? 앞으로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거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애터미 사업을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안 됐으면요. 아직도 신규예요. 그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명단 작성 그냥 명단 작성을 그 말이 잘 안 나오네. 하여튼 명단 작성을 하셔가지고 누구나 그 다단계를 안 했던 사람은 200에서 250명, 300명 있대요. 그러면 그 명단 작성한 것을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하루에 20, 30명을 만날 거고 조금 느린 사람은 하루에 10명 아니면 5명 더 느려 터진 사람은 한 명만 만나겠지. 어쨌든 만나면 제품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이 써보고 좋은 제품을 전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써보고 정말 나는 이 제품에 너무 홀딱 반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뭐에 어떤 제품에 꽂혔느냐면 오일 미스트에 꽂혔어요. 오일 미스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파트너가 남자분이 계시는데요. 매일 그걸 쓴대요. 근데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덜 먹었대는데 50대 초반밖에 안 보여. 그거를 그냥 자기는 세안만 하면 그걸 먼저 뿌린대. 그러니까 저도 그 파트너의 얘기를 듣고 내가 써보기 시작했는데 홀딱 반했대니까. 제품에. 정말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써보세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끝나면 시키셔가지고 빨리 써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리고 제가 바디 로션을 딸한테 사달라고 그랬더니 바디 크림을 사주더라고.
그래서 야 로션을 사달랬더니 무슨 크림을 샀냐? 그냥 써. 그러는 거야 또. 집에서는 그냥 엄마지 단장이 아니여. 에? 그냥 쓰라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써.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것도. 에? 거기에 또 홀딱 반했어 또. 에? 향도 좋고 싸기도 하고. 에? 그러니까 이게 입을 안 벌릴 수가 없다니까. 입을 안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왜 사람이 안 붙어? 나는 왜 시스템에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 제품도 안 쓰고 애터미의 비전도 못 본 거야 그냥. 예? 궁금하신 분, 나는 왜 사람이 안 쫓아올까요? 지금 다 얘기해놨잖아. A용을 해야 돼. A용을 제품 A용을 제품 애용을 하고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써보고 좋으면 지가 쓰고 또 누군가 소개해 줄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 오토 판매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밑에 사업하러 나온 사람들 또 관리하러 또 다니고 또 새로운 신규 만나고 예? 그리고 중간 리더 또 만들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스폰서. 스펀지는 말고. 스폰서. 에? 스폰서한테 물어봐야 돼. 에? 그 스폰서가 말이 안 통한다. 못 알아듣는다. 그 후에 스폰서한테 또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다단계는 절대 못 가게 해. 절대 크로스라인하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어? 근데 애터미는 그냥 뭐 형제 라인 뭐 위에 스폰서 타고 올라가도 괜찮아. 왜? 무한 단계. 무한 단계 때문에 그래.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막 저는 저기 뭐 단장이지만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도 막 미팅 해달래면 얼른 쫓아가서 해요. 그런다니까? 그게 우리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 기분 나빠 할 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다른 다단계 했던 사람은 왜 기분 나쁘게 스폰서님이 파트너를 만나러 가요? 그러는 멍텅구리들도 있더라고. 머리를 깨부셔야 돼 아주. 여기 파트너가 눈이 땡그레지네. 머리 깨부셔야 된다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에? 그러니까 이게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빨리빨리 깨워줘야 돼요. 에? 그 지혜 직대 스폰서가 말을 시원하게 못하면 그 후에 스폰서 찾아가는 건 당연지사예요. 에? 빨리빨리 크는 게 빨리빨리 커야 되잖아. 빨리빨리 시간을 빨리빨리 그 압축을 시켜서 일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그냥 뭐 예? 그러고 다니냐고. 리더스 클럽도 돼야 되고 로얄 클럽도 돼야 되고 크라운 클럽도 돼야 되는데 예? 갈 길이 그냥 까마득한데 왜 지키고 서 있느냐고. 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빨리빨리 찾아다니셔야 돼. 스폰서를 달달달달 복구세요. 내가 성공해야지 스폰서님 성공할 거 아니에요 해가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나랑 같이 함께만 가주세요. 그런 거 여러분 울어야 젖을 줄 거 아니야. 안 울어? 어? 안 우는데 누가 젖을 주겠어? 제 배 안 고픈가 봐. 안 우니까. 안 우니까 안 쳐다봐. 어? 앙앙대고 울어야 될 거 아니야. 에? 그래야 도와주든지 상담을 해주든지 만나주든지 어? 할 거 아니냐고. 에? 이해하셨어요 이제? 예, 정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이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저는요,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 꽃이 피는지 무슨 뭐 눈이 내리는지 몰라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냥 막 그 버스를 그냥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버스를 띄웠냐면 내가 로얄 클럽에 올라갈 때까지 이 버스는 안 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2008년도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서부터 띄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2012년도 12월 마지막 목요일까지 띄웠어요.
그리고 땡 쳤어요. 왜? 2013년도 1월 달에 제가 노이알 클럽에 올라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노이알 클럽 올라갔어요. 예? 네? 엄청 빨리 올라갔죠? 그러고 3년이 지나니까요, 크라운 클럽에 올라갔어요. 막 그냥 수입이 그냥 7, 8천씩 막 나오는 거야. 그냥 이제 둘째 딸 아주 연봉 아주 뛰어넘었어 아주.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아주. 에? 그런 걸 맛봐야 되잖아. 그런 걸 맛봐야 되잖아. 야,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애터미 너무 감사하다. 애터미 회장님 너무 감사하다. 예? 스폰서님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보 주신 스폰서님한테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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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정보 주신 스폰서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애터미 정보 어디서 받아? 예? 어디서 받냐고? 예?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끝까지 가시길 바라고요. 정말 저는 애터미 시작한 지 그렇게 300에 3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고 자동차는 그냥 중고 베르나 250만 원짜리 창문 돌려서 여는 거 막 돌리면서 사장님 빨리 들어가 나 인사 못해 차에 들어가면 아니 이걸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쪽에 조수석에 열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인생 시나리오에 나의 꿈의 차는 벤츠 S클래스. 근데 오늘 벤츠 S클래스 타고 왔잖아.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300에 30만원짜리 월세방이 서울 강동구에 65평 아파트로, 됐습니다. 예. 네.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김현수 임페리얼님이 항상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돈을 이렇게 매주 받고 월 그냥 1억씩 받고 그러느냐고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분은 1억이 넘게 받으니까 그냥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해외 가서도 그냥 20일씩 막 계시면서 그냥 아주 밤에 그냥 예? 저녁 드시면서 저는 졸려가지고 옆에서 졸고 있는데 그분은 그냥 아직도 생동생동 해가지고 그냥 보낼 생각을 하네 파트너를 얼마나 힘이 좋으신지 예? 그러고 그 이튿날 또 그냥 이쁘게 화장하고 그냥 막 그러고 나오셔 그냥 빼딱구도 신고 그냥 71 되신 분이 예? 너무 재밌대, 너무 재밌대, 아주 너무 재밌대. 해외가 너무 좋대, 아주. 예? 예,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반드시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오늘 처음 세미나 들어오신 분 예, 기회는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회를 그냥 확 잡으세요. 예, 확 잡으시고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하셔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성공하세요.